그리고 거슬리는 거 또 하나. 학생 같은데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셨을까? 우리가 큰 돈 마다하는 건 아니야. 근데 먹고 탈날 돈까지 받을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. 문제 있는 돈이면 이게 또 귀찮아지거든. 알바했는데요. 무슨 알바? 뭐, 은행 터는 알바라도 하셨나? 아니요. PC방, 편의점, 고깃집, 카페, 마트 몇 군데에서 다운 했는데 이런데요. 은행 말고 그런 데를 타셨다? 아니요. 거기서 일해가지고 정직하게 월급 받은 돈이에요. 그랬구나. 근데 요즘 아무리 시급이 올랐다 그래도 PC방에서 애기들 라면 끓여줘서 4천을 모은다는 게 이거 뭐 티끌모아 태산도 아니고 좀 그렇네? 뭐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? 방금 말하신 대로 그거 맞아요. 티끌모아 태산. 20대 내내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나도 내 가게 차려서 노예처럼 불임 안 당하고 사람처럼 살아 부르고 뭐 했는데 고작 이거라고요.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이제 와서 보니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봐야 티끌이던데요. 4천으로는 치킨집 하나도 못 차리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대충 들어봐도 그 지점이 설득력이 없잖아. 뭐가요? 뭐가요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? 아가씨 말대로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개미같이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한 판에 태운다는 게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.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다디근데서네.